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서초갑 잠원동 반포 1동 반포 3동 반포 4동의 지역구를 둔 구의원 오세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잠원동장을 마지막으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서초갑 그러니까 서초구 가선거구인 잠원동 반포 1동 반포 3동 반포 4동을 지역구로 두고 2014년 7월 초선으로 시작하여 서초구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더 나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주경야독하여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이 50이 넘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앎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첫 번째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은 국민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40 내지 50% 정도가 복지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구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4% 정도였는데 민선 4기 구청장이던 현재 박성중 국회의원께서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 할 것을 권장하였고 물살을 타듯 전 구민에게 파급되어 현재는 10만여 명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서초구 경제활동 인구의 38% 수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 IC에 있는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건립에 일조하였습니다. 전주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협조해서 설계, 건축 규모 등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잠원동장으로 근무하는 중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구민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 행정을 펼쳤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현재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이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초구에 맞는 복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예로 잠원동장으로 재직 시 잠원동의 약 130여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매일 5 내지 6세대씩 가정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5층 빌딩을 소유할 정도로 유복한 분이셨는데 당시에 같이 교회 다니는 젊은 친구를 양아들로 맞이해서 그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 2012년도에는 잠원나루 축제를 개최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본 행사는 관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순수한 주민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원고등학교 이전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2만 4천여 명에게 서명 날인을 받아 주민 청원서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현재는 잠원고등학교 이전 유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저는 서초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분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늘 믿고 성원해 주시는 서초 구민 여러분들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개선하고 구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펴기 위해 서초구 구석구석을 누비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그대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의원 오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